아멘. 피아노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희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아래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성도님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말은 제가 계속 살펴본 대로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육체로 오셨다는 사실은 나의 죄를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시 반복하지만 이것은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는 결코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결코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누가 그런 죄인인 것을 인정을 하겠습니까? 법정에 가면 전부 다 억울한 사람뿐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사람의 속성 중에서 나도 말씀 듣기 전에 나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얼마나 큰 심판 가운데 놓여진 죄인인지를 깨닫게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들이죠. 마치 어둠에만 있을 때에는 그 어둠이 어떤 건지 잘 몰랐는데 빛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어둠이 얼마나 어둠인지를 깨닫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었는지를 계속해서 발견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를 이렇게 발견해 가는 사람은 동시에, 거의 동시에 죄를 발견하면서 동시에 이런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자꾸 죄인이다, 죄인이다 그런 것이 우리를 글루미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진짜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신앙인들의 마음 상태는 우울이나 어떤 절망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죠. 죄를 깨달을 때마다 동시에 이런 나를 위해 행하신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존재의 변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거지가 어떤 순간적인 이유로
왕자로 변해버린 것과 같은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스스로 사람이 이것을 두고 스스로 사람이 이루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존재다, 그렇게 가능케 하신 존재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제가 신년 연휴 때 저희 아이들하고 이렇게 넷플릭스에서 애니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2014년도에 나온 영화인데 한 흑인 여자인데 부모가 누군지 몰라요. 버림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아들이 가정에 위탁돼서 임시적으로 지내는 그런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한 사는 한 흑인 여자애가 주인공이었어요. 근데 이 흑인 여자 애니가 어느 날 갑자기, 정말 기대하지 않았는데 누가 기대하겠습니까? 근데 영화상으로 뉴욕에서 가장 부자인, 엄청난 통신회사를 가진 부자, 그리고 뉴욕 시장에 이렇게 선거로 후보로 입후보한 한 남자의 딸로 입양이 됩니다. 입양이 돼요. 처음에 이 거부는 이 애니를 입양할 때 선거 전략을 위해서 입양한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돌본다는 그런 선거 전략 차원에서, 이미지 차원에서 입양을 했는데, 임시로 입양을 했는데 임시 부모 역할을 하면서 이 아이의 맑음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요. 나중에는 시장 선거마저 포기하고 입후보 다 포기해버리고 나는 가정을 이루겠다라고 말하면서 이 애니를 딸로 정식으로 입양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순식간에 아무 소망이 없던 버려진 흑인 여자아이가 뉴욕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의 딸로 순간적으로 존재가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애니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애니가 내가 시장 딸이 되고 싶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죠. 그냥 단지 사랑받았고 단지 선택받은 것뿐입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누리게 된 어떤 존재의 변화와 같은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물론 애니만 받은 것은 아니에요. 그 돈의 돈과 권력에 미쳐서 살았던 그 남자가 이 애니를 보면서 삶의 의미를 깨닫고 입양하면서 이 남자에게도 큰 교훈이 되었죠. 물론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하거나 또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시거나 그런 분은 절대로 아니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저희를 자녀로 이렇게 어댑트 하시면서 입양하시면서 하나님도 굉장히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우리가 그거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시면서 하나님도 굉장히 설레이셨고 기뻐하셨고 감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존재의 변화를 일으킬 때, 거듭났을 때 일어났던 그런 일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동일하게 받은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런 사랑을 동일하게 나눈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1절 후반절인데요.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나만 귀한 존재가 아니라 그런 사랑으로 이렇게 같이 하나님 앞에 거듭남의 복을 받은 옆에 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는 삶을 성경이 말씀하면서 요한사도는 이것을 세상을 이기는 것과 연결을 시킵니다. 그게 참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그냥 사랑하고 사랑하고 삽시다, 그리고 끝나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요한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그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4절 말씀이죠. 그래서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가 또 생각났어요. 참 두 번 봤는데 너무 강렬해, 제 속에, 머릿속에. 여러분, 제가 봤던 그 두 번 봤던 드라마의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그 있어서는 안 될 일을 했던 여자분이 있었어요. 주인공 김소연 씨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막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비난을 하다가 갑자기 그 비난하던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어버려요. 왜냐하면 그 나쁜 일을 했던 사람이 학교 선생님이거든요. 그래서 자녀들 내신 성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 학부모들이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자녀들의 내신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그 사람의 잘못이나 허물을 다 덮어주면서 오히려 그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사람이 돼버려요. 여러분, 마치 내 자식 잘 되기 위해서 다른 건 다 괜찮다라는 그런 정말 일방적인 논리가 그 드라마에서 그대로 구현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경쟁의 원리, 이겨야 살아남는 논리. 그래서 이겨야 하고 경쟁해야 하고 심지어는 믿음의 동역자들까지도 믿음의 경쟁을 해야 하고 싸워야 하고 협력의 대상이 아니라 꺾어야 하는 경쟁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 세상에 오염된 세상의 모습이고 또 그 세상에 오염된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보다 세상은 더하겠죠. 대놓고 경쟁을 유도하고 또 경쟁에서 살아남는 자만 가치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제 두려움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왜 우리 속에 두려움이 끊어지지 아니하냐면 내가 만나는 이들을 경쟁자로 보아야 하기 때문인 것도 있어요. 경쟁자로 보는 순간 두려움은 임합니다. 왜냐하면 이기지 못해서 두렵고요. 또 이긴다고 해도 언젠간 지게 될까 봐 두렵고요. 더 좋은 자리를 가지지 못할까 봐 두렵고요. 좋은 자리를 가졌으면 그 좋은 자리를 언젠가는 뺏길까 봐 두렵고요. 이렇게 경쟁하고 이겨야 되는 구도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는 끊임없이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논리 속에서 살아가는 한 우리는 모두 결국은 쓰러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승리자가 없이 모두 다가 패배자가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근데 세상은 온통 그러한 논리와 사상으로 점철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세상이 죽을 때까지 헤매야 할 그런 저주의 늪이죠. 그런데 이러한 세상에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닮아서 주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마음으로 사랑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경쟁하고 이겨야 되는 그 세상 앞에서 사랑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 세상을 이기는 이유입니다. 세상의 논리가 그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미워해야 마땅한데, 정죄하고 판단해야 마땅한데 그걸 하지 않아요. 기도하고 사랑하고 품어버려요. 그러니 세상의 그 험악한 논리가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말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20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제가 이 말씀 해석할 때 너희가 미워하는 원수가 있어도 잘해줘라. 그러면 숯불에, 여러분 머리에 숯불이 올려있으면 굉장히 뜨겁고 저주라고 생각하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팡 터뜨릴 거야.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너는 잘해줘.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원수를 팍 치실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대표적인 오해하는 성경 구절이죠. 여러분, 이것은 사실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요,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숯불을 밤새도록 잘 관리해서 빵을 굽거나 요리를 할 때 이렇게 불을 피워서 이렇게 요리를 하는데 그 다음날 요리를 위해서 약간의 불씨를 남겨놓는 것이죠. 그래서 화로불에 불씨를 남겨놔야 다음날 또 그 불씨를 이용해서 다시 불을 지펴서 요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그 당시의 상황이었는데 여러분, 그래서 아침까지 불씨를 유지하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그만 실수로 그 불씨를 꺼뜨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 저 집 불씨를 구하러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못 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급기야 어디까지 왔냐면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은 원수 관계처럼 보이는 그런 관계의 사람까지 온 거예요. 불씨를 좀 달라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관계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사람이 불씨가 없으면 음식을 못 해먹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그 가족은 하루는 굶어야 되는데 그것을 불쌍히 여겨서 먹을 것도 주고 마실 것도 주면서 숯불을 머리에 쟁겨줘라. 그 말은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숯불을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줘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냥 네가 잘해줘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중에 폭탄 터뜨릴 거야,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도움을 주라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마시우고, 그래서 내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으라, 그 말은 정말로 중심을 다해서 축복하고 사랑하라, 그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하나님의 복으로 채우실 거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면서 살면 세상의 논리가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다 사모하고 기도가 되어집니다. 문제는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어떻게죠? 알긴 알겠는데, 그렇게 사랑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세상이 좋아진다는 거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뒤집어 보면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이런 사랑은 불가능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 예수님에 대해서 8절 말씀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물과 피와 성령으로 증거하신 분이다. 여러분, 물과 피와 성령이란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세 가지 방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했던 모양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물로 세례를 받으실 때 원래 세례는 죄인들이 받는 겁니다. 이렇게 죄인들이 세례를 받고 죄를 용서함 받는 표시로 세례를 받는 것인데, 죄 없으신 예수님은 그런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아니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까? 당신이 내게 세례를 주셔야죠,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기꺼이 그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죄인이 아니신데 죄인이 받는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조금 어려운 신학적인 표현으로 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연합.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와 연합되셨어요. 왜요? 우리를 구출해 내시려고. 마치 산에서 이렇게 그 길을 잃어버린 사람을 구조대원이 내려와가지고 그 사람과 구조대원이 묶인 채 다시 헬기 위로 끌어올려져 가는 것처럼 주님께서 스스로 죄인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연합되어 버리신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 이 물로 세례를 받으신 사건입니다. 이 물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증거한다,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피가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건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죠. 죄인 된 우리와 연합됐을 뿐만 아니라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분의 죽으심으로 다 값을 지불해버린 것이죠. 성도님들, 저희가 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건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 법원에서 판사가 죄 없다 그러고 판결해버리면 이제 그 판결은 영원히 그 사람을 덮어버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그분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 우리의 죄값이 그 피로 인하여 다 지불되어 버렸습니다. 이 그 사랑이 지금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성령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표식이죠.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에 그러죠.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요. 지금도 성령으로 저 안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 세 가지 사랑, 물과 피와 성령으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도 이런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성령은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서 그 사랑에 밀려서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축복하는 사람으로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 제목 같이 우리 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제가 네 가지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 각 가정에서 가정예배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매일 말씀 통독과 큐티가 뿌리 깊게 자리 잡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큐티 모임과 성경 공부에 동참함으로 혼자가 아닌 함께의 축복과 은혜를 우리 공동체가 누리게 하옵소서. 또 우리 공동체 내에 교우들의 사업체와 직장을 붙들어 주셔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위기 가운데 오히려 사업이 더 확장되고 부흥되는 축복을 주옵소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어르신들인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65세 이상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해야 또 우리 공동체가 의지가 되고 힘이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건강하게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이 네 가지 제목 가지고 자 우리 한번 주여 한 번만 부르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구하며 저희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1년도 새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하 없는 것은 이제 각 가정마다 하나님 성경 읽기와 가정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에서 주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제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큐티 모임과 성경 공부에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혼자 하나님 이 힘겨운 세상 믿음 싸움하며 하나님 감당할 수 없음을 저희가 잘 압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셔서 혼자 싸우지 않고 혼자 하나님 이 전쟁을 이루지 않고 함께 하나님 나누며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하나님 한 팀목을 이루어서 이 영적인 시간들을 하나님 이 영적인 전쟁들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의 시간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사업체와 직장과 기업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안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강건하게 해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우리 교우들이 운영하는 기업체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손으로 함께 해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가 하나님 아버지 절망하고 낙심하는 기간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하나님 더 아버지 더 큰 비전과 소망으로 오히려 사업이 더 커지고 부흥되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위기가 하나님 오히려 기회가 되는 하나님의 복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킹스나니 교회 우리 연로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사랑하는 집사님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건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의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면서 건강하게 아버지 주어진 시간들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시고,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킹스 나뉘께 공동체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오늘도 주님 의지합니다. 오늘도 주님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사랑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구주로 믿고 주님이 날 사랑하심 믿음으로 늘 고백하며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킹스 나뉘께 공동체 안에 각 가정들마다 가정예배가 회복되고 말씀 읽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큐티 모임과 성경 공부들이 활성화되어 믿음의 네트워킹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정과 기업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 온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사업체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돕는 손길들을 허락해 주시고, 일어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오히려 이 어려운 시기가 또 한 번 하나님 일어나고 부흥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으로 역전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이 코로나로 인하여 이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지켜 보호해 주셔서 넉넉히 지나가게 해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대면 예배 만날 때까지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삶,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